네, 옥상 요서수통에 심어놓은 가지 보고 계신데요. 저는 가지도 삽목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삽목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가지 삽목을 할 거고요. 가지는 타년생입니다. 타년생. 그래서 겨울만 잘 나면은 내년에도 달리고, 후년에도 달리고, 그래서 아주 대단한 작물이에요. 그다음에 입자루의 하단 부분을 이렇게 커팅을 깨끗하게 해주시고,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. 준비된 흙에 이건 비분이 좀 있어도 가지는 또잘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꽂고서 물을 한번 주시면 돼요. 그다음에 살균제 물도 필요 없고요. 뭐 호박 하면서 이거 같이 하고 그러는 거니까. 그리고서 적당한 곳에 햇빛이 좀 드는 곳에도 괜찮습니다. 적당한 곳에 두면은 알아서 발근을 하는데 호박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. 호박보다는 시간이 걸리고 호박이 가장 잘 되고 그다음에 참외 뭐 오이 그게 이제 며칠씩 더 늦게 발근이 되고 가장 늦게 되는 게요 가지입니다. 그래서 다른 거는 한 열흘 정도면 발근이 된다 치면은 50% 더해서 2주 정도면은 충분히 발근이 됩니다. 그래서 발근된 게 바로 요거예요. 요거. 지난번 호박하고 같이 했던 건데.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닥까지 뿌리가 돌았어요. 지금서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뿌리도 많아지고 뿌리가 갈변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. 생장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를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. 충분히 아주 효과 만점 성과가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가지도 이렇게 유묘일 때 삽목을 하시면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거 보여드렸고요. 이거 참 한번 뭐 영상이 조금 짧으니까 네, 이런 상태로 됐습니다. 네, 뿌리를 세척을 해보는데 뿌리가 너무 팔방근이라 뭐 흙이 안 나갑니다. 네, 이 상태가 됐어요. 네, 이 정도로 팔방근으로 바뀌는 겁니다. 네, 뿌리 확인하시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팔방근 돌았어요. 워낙 뿌리가 많아서 캐러스 형성된 것도 안 보이네요.